046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네트웍스입니다. 삼화네트웍스, 은,는 동사의 사업 부문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과 신인 연기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드라마 독립 제작사로 출발하여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TV 시리즈 제작 외에 OST 앨범 제작, 머천다이징, 영화 제작 / 배급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까지 약 110여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였고 세계 각국의 수출을 이어오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1년 10월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 삼화 프로덕션과 합병함 대시 매니지먼트 사업, 스타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 WS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 스튜디오 아이콘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대시 국내 최초의 드라마 독립 제작사로 110여 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목욕탕 집 남자들, 명성황후, 제빵원 김탁구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자체 IP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지금부터 쇼타임. 편성 및 판권 판매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 및 자체 IP 드라마 편성에 따른 원가 개선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자체 IP 드라마 금수저 편성, 종속기업 스튜디오 아이콘의 멘탈리스트 편성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삼화네트웍스의 시가총액은 14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4위입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상장 주식수는 4317만 2933주입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화네트웍스의 퍼은 9.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61배, 13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64억 원입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3번지 19%이고 유보율은 451.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네트웍스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45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종가는 3,390원이며 주가가 삼화네트웍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화네트웍스의 종가는 3,390원이며 주가가 삼화네트웍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삼화네트웍스는 거래량 143만 5,52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8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만 1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만 2,4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만 9,214주, 한국증권에서 14만 2,187주, 삼성에서 12만 4,43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만 1,418주, 한국증권에서 16만 2,80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만 2,93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만 3,710주, 삼성에서 11만 31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5,472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7,885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화네트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